안녕하세요. 쯔동무입니다.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그 사과가 불긋불긋 익어가는 그 나무가 이 나무예요. 근데 지금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많이 붉어졌어요. 크레졸 비누액이 있는 이 나무인데, 어머, 많이 빨가졌네요. 빨갛게 이렇게 착색이 되고 있어요. 와, 예쁘게 잘 착색이 되고 있네요. 이렇게 빨갛빨갛하게 있는 아이들이 이제 8월 말쯤 되면 정말 빨갛게 너무너무 예쁜 빨간색이 되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맛도 그때 되면 새콤달콤하니 뭐 당도가 14, 5 정도 됐는데요. 14, 5 브릭스 그 정도 된대요. 그러면은 그냥 딱 먹기 알맞은 정도의 새콤함은 조금 있고 아주 달콤하면서 아주 얘는 아삭아삭해요. 진짜 사과가 너무너무 맛있는 루비에스. 다음 주 정도면 진짜 훨씬 많이 빨개질 것 같아요. 이제 다음 주부터는 비가 그치고 고온이 지속되다 보면 훨씬 착색이 잘 돼서 빨갛게 될것 같아요. 일주일 사이에도 이렇게 많이 변해 있네요. 이거는 노린재가 집었는지 칼슘 부족인지 뭐그 이렇게 되는 현상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. 저는 아직 초보라 정확히는 모른답니다. 어쨌든 이렇게 달려서 잘 익어가고 있는 아이들이 그저 신기할 따름이에요. 그래도 두 번째, 작년에 이어 지금 두 번째 수확인데, 작년보다는 병해가 훨씬 덜해요. 그래서 그나마 좀 기대가 되고 맛도 더 있을 것 같아서 많이 기대하고 있답니다. 첫 번째 거는 워낙 먹지 않고 그냥 이렇게 따서 버린다 하더라고요. 근데 저희는 맛을 보려고 작년에도 따서 먹어봤는데, 오, 맛있었어요, 의외로. 그리고 새콤달콤하고, 이 사과랑 그냥 일반 사과 먹으려면, 이 사과가 워낙 이렇게 고농축이, 조그만 사과다 보니까 고농축이 돼 있어서 그러나 봐요. 새콤달콤하고 그런 게 식감도 좋고, 진짜 일반 사과보다 몇 배가 더 좋아요. 그래갖고 일반 사과 먹으려면 조금 이렇게 밍밍한 맛이 들더라고요. 올해 더 맛있어지겠죠? 이제 한 2주 정도면 진짜 숙기라 아주 진짜 맛있대요. 다음 주부터는 따서 맛을 봐도 될것 같아요. 다음 주에는 따서 맛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맛을 생생하게 알려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